천주교 대구대교구가 소유하고 있는 80cc가 불법 회원권을 팔아온 사실을 전해드렸었는데요. 대구시가 바로잡으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법원은 불법을 사실상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시민사회 등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신병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1989년 문을 연 천주교 대구대교구 소유의 80cc는 이듬해 불법으로 미인가 회원권 530여 개를 발행해 30년 가까이 운영해 왔습니다. 이런 사실은 지난해 대구 문화방송의 취재와 보도로 드러났고 대구시가 불법적인 영업활동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80cc는 그럴 수 없다며 소송을 냈고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형사 1부 박만호 부장판사는 80cc가 530여 개의 불법 미인가 회원권을 발행해 운영해온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대구문화방송 보도를 사실로 확인한 겁니다. 하지만 체육시설법이 그동안 바뀌어 골프장 회원 모집 인원 제한이 없어졌고 시정명령을 따를 경우 골프장이 도산할 가능성이 있다며 시정명령은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불법 행위를 법원 스스로 인정하고도 행정당국의 행정력을 무력화하는 비상식적인 판결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80 컨트리 클럽의 불이익이 더 크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저기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는 판단은 제가 보니까 도저히 좀 이 상식적으로 저기 이해가 할 수 없는 거고. 대구시는 지금은 공식 입장을 낼 수 없다며 석연찮은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판결문이 안 믿겨져도 돼요, 온다간에. 월요일쯤 내 판결문이 오면은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보고 우리 내부 방침을 정해서 항소로 결정을 할 바인데. 이 소송하는 과정 속에서 대구시가 이런 불법 행위를 바로잡고 시정명령을 바로잡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가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 제기할 수도 있을 거고.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천주교 대구대교구의 눈치를 보느라 미온적인 대응을 해오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대구시가 이번 판결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